정준하죠 그 정준하죠 신지는요 난 코요태 싱글벙글 최강의 조합 아하. 대단하다 점심 먹는 직장인들도 운전하는 여러분 함께해요 함께해줘요 재미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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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짜자장 It's disco time baby 정준아 슬리피 싱글 부엉글 쇼 여러분 그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웨이러가 아니라 DJ로 정식 출근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전까지 잘 있던 우리 신지 씨는 과연 어디로 간 건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디 갔을까? 조퇴하셨나요? 아니면 뭐 급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 궁금증 잠시 후에 풀어드립니다. 슬리피의 본격 싱글벙글쇼 DJ 자리 꿰차기도 기대해주세요. 자 3, 4분은 스페셜 DJ 슬리피와 함께 비고 살다 보면 그 갑자기 흥이 뻗칠 때가 있죠. 뭐랄까 관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달까 책상 밑으로 발재간을 부리고 싶달까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우리는 이럴 때 이 사람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천장을 뚫고 나가는 청량한 고음 하이탈보다 입꼬리 각도가 높은 과한 우쌍 저와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는 래퍼계의 장신 이 조합이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굶주린 여름 사냥꾼 이 더위 이 습도 한 방에 쓸어버리는 고요태. 자 고요태가 완전체로 싱글벙글쇼에 찾아왔습니다. 자 코요태 아이돌 인사법 있나요?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코요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깔끔하네요. 와, 좋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멤버 한 분씩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리더니까. 안녕하세요. 코요태 리더를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요태의 홍일점 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코요태의 외할머니 빨갑니다. 아, 외할머니. 그랜드. 네. 네. 외할머니 왜 외할머니예요? 아, 머리 사람들이 머리 묶고 있어서 외할머니 닮았다 그랬고. 네. 아, 친할머니보다는 네, 외할머니 쪽이라고. 홍일점이 저 하나인데 홍일점보다 머리가 긴. 아, 네. 아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일단 그 신지 씨가 저랑 맞은편에서 마주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늘 옆에서 있다가. 저도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 네. 네. 그러네요. 제가 저렇게 보이겠군요. 그렇지. 저런 느낌이죠. 자, 멀리 보입니다. 예. 자, 작년에 코요태의 완전체가 싱글벙쇼에 나온 적은 있지만 그때는 그 우리 신지 씨가 DJ로서 또 진행을 했었죠. 네. 오늘은 신지 씨가 완전 철저하게 손님입니다. 네. 진행은 여기 슬리피 씨한테 맡기고 마음 편안하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하세요? 두 분이 연습도 안 하셨는데 합이 너무 잘 맞아서 조금 불안합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뭐 그렇다면은 제가 일일 DJ답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근황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물 흐르듯이 넘어가네요. 네. 자 요즘 코요태 완전체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신곡 고가 나왔습니다. Go!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진짜 청량하다 못해 전두엽이 자리상 이 노래.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종민 씨. 예. 아니 코요태 노래 제목은 지금까지 다 두 글자가 궁금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제목이 한 글자라서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이거 두 글자입니다. 왜? G.O. G.O. 그죠? 고오. 네. 아, G.O. G.O. 그 어디 가서도 G.O.라고 얘기해요? 네. 진짜? 네. G.O.라고 안 하고? 네. G.O.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G.O.라고도 하고. 오, 코요태가 부릅니다. G.O. 네. 아, 진짜? 네. 네. 솔직히 얘기해봐. 진짜 G.O.라고 해요? 리얼. 예. 리얼? 네. 고우 이렇게 안 해요? 아니, 고우. 고우. 고우는 좀 그러고 앞에 무급으로 고우.
고고고 네. 네. 좋아요. 이 코요테 여러분들 새 노래가 나오고 네. 야, 네. 아이돌 스케줄을 소화를 했어요. 네. 아. 오죽했으면 우리 신지 씨가 네, 웬만하면은 휴가도 안 쓰는 사람이. 맞아. 아, 네. 네. 라디오에 진짜 진심을 담고서 하시는 분이라. 맞아. 그러니까요. 이 요번 활동은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야. 맞아요. 저희 또 싱봉 쇼에 또 휴가를 좀 쓰시면서 네네. 아이돌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다행히 야. 우리 싱글의 정준하 씨랑 제작진 분들이 배려를 잘 해 주셔서 청취자분들도 응원을 아, 많이 해 주셔서 네, 네. 코요테 활동에 온전히 집중을 좀 할 수 있었죠. 그래요. 근데 이 대선배님 코요테와 또 MC 민지가 또 한번 맞아요. 저 알았어요. 맞아요. 또 같이 또 무대에서 아, 엄청 반가웠었어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음악 중심에서 만났었죠. 아니요. 쇼챔에서. 쇼챔에서 만났었죠. 군산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DJ인데 두 분 다 거기가 계시고. 맞아요. 라디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민 씨가 라디오 어떻게 하고 여기 다 와 있냐고. 조용히 좀 해요. 눈치가 없어. 비밀이구나. 아니요, 비밀은 아니에요. 비밀은 아니고 그날 하루만 녹음 방송이. 아, 네 그래요. 녹음 생방처럼 갔으니까 그만해 이제. 아, 알았어요. 네. 자, 진짜 그러니까 음방 요즘에 네. 음방이라 그러죠. 네, 음방. 음악 방송을 네. 쫙 두셨는데 그리고. 어떠셨어요? 막 다 후배들도 많고 많죠. 아 좋더라고요. 아 좋아요. 후배님 편하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인사만 옵니까 이 방으로?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요즘엔 너무 이제 너무 많으니까. 바쁘고 스케줄이 많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더 우리가 진짜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룹이 맞구나라는 그런 그렇지.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살아있는 느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준하 씨 앨범 낼 때도 네. MC 민지 낼 때도 늘 응원하는 게 가장 많은 나이 음악 방송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살아있는 그 생 날것의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기에는 사실 음악 방송이 가장 좋지만 조금 맞아요. 체력적으로는 힘든 힘들죠. 아, 네, 그렇죠. 힘들죠. 진짜 네. 대단한 거예요. 형 거의 딸뻘인데 그렇죠. 예 맞아요. 아니, 진짜 빨리 같은 분 손녀뻘도 있어요. 네. 막 중학생도 있잖아요. 네, 네. 막 94년생 니들 조용히 좀. 심지어는 연세 심지어 제 친구 저 딸이 MC를 보고 있다고요. 음악 방송에 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네. 그리고 우리 신지 씨가 야 그 깜짝 놀랐습니다. 야 무대에서 아주 그냥 뭐 의상서부터 그렇지만 의상도 맞은 그냥 발랄하지만 막 윙크 야! 사랑의 청아리 네. 소나트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진짜 평소에 그 어떻게 참았을까나 그 약간 무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좀 그렇게 됐고 윙크는 사실 제가 윙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냐면 친지 씨가 네. 약간 무대 되게 약간 조금 그 울렁증이랄까 아 맞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 거짓말이야. 막 아, 갖고 놀더만 막 진짜. 아, 코요테 할 때는 괜찮아요. 네. 아, 코요테 때도 그래. 에이. 신기하네. 아, 신기하죠. 솔로 때만 약간 에이, 예전에. 혼자 할 때만 그렇게 떨고 백가씨랑 종민 씨 있을 땐 괜찮은데 윙크는 좀 오해예요. 제 고음이 올라가면 한쪽 눈을 찡그려야 고음이 나오는 그게 있어 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찡그려지는 네. 습관. 내가 맥주 마실 때하고 똑같구나. 네. 그치? 아.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구나. 네, 그거를 두 분이 보면 어때요? 저희 사실 저희는 뒤에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다행히 안 봅니다. 네. 모니터 할 때는 모니터. 모니터. 곡도 보통 자기 거 자기 부분만 봐가지고. 네. 다행히 또. 네. 아 저도 그렇습니다. 네. 나 잘 나오나. 네. 이 둘은 조금 그런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동성 멤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별로 그런 거에 감흥이 그, 없어요.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차야 코요테가? 코요테로는 24년이고 24년. 네. 백가 씨가 들어오고 나서는 지금 19년? 19년. 네. 네. 와 대박이다. 대단하지. 네, 혼성그룹 최장수. 최장수. 네, 네 맞습니다. 대박이야. 아유, 그 멋있어. 음악 방송 가면요. 네. 그래도 제일 좋은 대기실 쓰겠어요, 그죠? 좀 무대랑 가까운 뭐 이런. 그지 한 18% 리버뷰 이런 거? 리버뷰. 침대 있고. 있고. 침대 있고. 샤워실 있고. 저희가 음악 중심은 울산에서 해가지고. 네, 그 리버뷰 못 썼고. 못 써. 대신 이제 타 방송들은 김종민 씨가 워낙 예능에서도 이제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진짜로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아이돌 엔딩 포드까지 저희한테 주시고. 원래 멤버 한 명씩만 주잖아요. 저희 세 명 다 주시고. 오! 대선배님. 또 공교롭게도 또 저랑 같이 방송했던 PD님들이 다. 음악 방송에 가 계셔가지고. 그죠. 맞아. MBC는 그 설렘 녀석들 하셨던 맞아 맞아. 아, 되네. KBS는 저 뭐야 1박 2일 가 있고 저 SBS는 저 그러니까 정글의 업칙 하시던 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가 계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러니까, 덕을 좀 많이 봤어요. 우리 김 리더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좋네. 괜히 리더가 아니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는 좀 이따가 해보고 네. 노래부터 들어보자. 아, 그렇지.
자, 신곡 그 으고 으고 두 글자죠. 지오 들어볼 건데요. 그냥 네. 듣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싱글 벙글쇼니까 라이브로. 라이브로 그렇죠. 야, 지금 세 분 앉아 계시다가 지금 라이브석으로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네네. 지금 헤드폰 쓰고 마이크 잡고 준비 중이십니다. 네. 자, 그럼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까요? 갑니다. 예. 트랍 더 비트. 코요테요. 지오 고. 지오. 지오. 와 함께 파티 난리 나지 모두 다 나이 이거 미쳐 다 같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 맘대로 하고 싶은 날 있어요 오와 오와 그 날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눈 감으면 항상 그려왔던 낙원을 만들어요 와 시선을 저 멀리 I don't care 누구나 함께 날 따라해 아침이 올 때까지 Always 잊어버려 하! 답답한 도시를 떠나버려 하! 모두 들어가고 오늘 밤에 신나게 춤을 춰 춤춰 Just go 달려볼까 하! 답답한 이 마음을 떨쳐볼까 시작해 다시 한번 시작해 백악 간다 시원하게 보선되는 바다 위에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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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난 너의 바보 오늘도 내일도 매일도 같은 일상의 반복 I don't care yet it's okay 난 익숙해 그렇게 내가 너를 지킬게 약속해 나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사람들 시선을 저 멀리 I don't care 누구나 함께 hey! 아침이 올 때까지 Always 잊어버려 하! 답답한 도시를 떠나버려 하! 모두 들어가고 오늘 밤에 신나게 춤을 춰 춤춰 Just go 달려볼까 하! 답답한 이 마음을 떨쳐볼까 몰라주고 잘해보라고 해도 자꾸 실수하고 하루하루 남은 치마 보며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있잖아 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있잖아 그러니 괜찮아 더 잡아 괜찮아 Just go let's go don't stop and go now 잊어버려 하! 답답한 도시를 떠나버려 하! 모두 뒤로하고 오늘 밤에 신나게 춤을 춰 Just go 달려볼까 답답한 이 마음을 떨쳐볼까 오늘만큼은 오늘만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 다시 한번 시작해 싱글벙글 쇼 짱 코요테다 코요테 진짜 씹어 먹었다고 하죠. 네, 코요테 지오 고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살짝 샵 됐습니다. 야, 전문 용어죠. 샵 샵은 샵이 올라갔다. 네, 샵 갔다 왔다고요? 샵 안 갔다 오신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야, 요 앞에서 라이브로 보는 그 모르겠어. 저는 이제 자꾸 신지 씨만 눈에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네. 야 옆에서 보던 사람이 저 앞에서 라이브를 하는데. 가수였지 신지가 달라 보이고 달라 보이고 야 진짜 아, 예술이네 일단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노래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촤 떠나버려 야 촤 너무 좋네 또 코요테만의 그 색깔이 느껴지니까 맞아요 아, 맞아. 코요테는 정말 흥이 넘치는 그룹 아닙니까 네네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코요테 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니다. 코너 속의 코너 속의 코너 가봅니다. 코요테 진실 혹은 거짓. 네, 코요테를 둘러싼
의혹들이 많습니다. 네. 의혹이요? 의혹. 네. 그 중에서도 싱봉쇼 빅데이터 팀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보내왔습니다. 네. 오로지 진실로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지 씨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싱봉쇼 그 빅데이터 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네. 무서운. 자, 첫 번째 의혹. 그런데 말입니다. 제작진 앞으로 백가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발과 호리호리한 몸으로 많은 이들의 염려를 사고 있는 백가. 하지만 그의 본캐는 숨겨진 재벌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야, 백가씨. 사실인가요? 아니요. 소문이 많이 났네. 소문이 많이 났어. 재벌, 백재벌. 잠깐만 있어봐요. 방송에 알려진 바로는 네. 저희 또 빅데이터 팀 다 조사했습니다. 일단 4층 빌라에 거주. 야하! 4층을 다 쓰고 있는 거. 자, 그리고 바이크 수집. 텐트만 100개. 야, 이게 진짜입니까? 텐트가 100개.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맞긴 맞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네. 아니, 맞네. 아니, 그, 이거면 그, 됐어. 뒷말은 듣지 않겠어. 사업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어떡해요? 축하드립니다. 아, 내가 뭘 축하해요? 뭘? 지금 재벌로 판단했습니다. 아, 아니라고요. 재벌, 보통 재벌이 아니고. 아니 그리고 저기 제주도에 아 네 카페가 굉장히 크게. 아 네. 또 엄청... 오픈을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약간 빅핸드다.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큰 손이다. 아니 5,000평입니다. 5,0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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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을 거예요. 나 한 세 평만 주세요. 사진으로 받고 저희 기사로도 접하고 코요테 씨가 우리 백가 씨가 거기서 한가롭게 서빙을 하고 커피 내리시고 네.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확인됐고요. 자, 두 번째 재벌들은 저렇게 여유가 있거든요. 아니, 말할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시간이 짧아요. 잘못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의혹으로 넘어갑니다. 야, 이게 뭐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혹자에 따르면 김종민은 사실 천재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잡음 없이 꾸준히 활동하며 명실상부 안티 없는 예능인으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뛰어난 가창력을 그동안 숨겨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종민 씨에게 묻겠습니다. 천재성과 가창력을 그동안 숨겨왔습니까? 왜 숨겼던 겁니까? 숨긴 적이 없습니다. 안 들으신 거죠? 예. 네. 아, 나는 원래 잘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듣질 않아서 몰랐습니다. 모르고 들었다가 깜짝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몰랐습니까? 네. 강호동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종민이는 머리가 좋은데 말로 표현을 못하죠. 정확합니다. 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본인도 가끔 그 나 천재인데 이럴 때 느낄 때 있습니까? 나 천재인데라고 느낀 적은 사실 없어요. 근데 천재라고 생각은 해요? 사람들 그러니까 혹시 그런가? 이런 적은 있어요. 아, 진짜 맞나? 맞나 내가? 진짜로? 내가 모르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내가 나는 모르고 있나? 진짜? 네. 그러면 저 바보네. 모르니까. 아니면 그런 건 있어요? 우리 종민 씨가. 아, 내가 예능을 좀 잘하는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걸 느낀 적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 그런 것. 저는 왜냐면 우리 홍일점 씨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뭔가를 제가 막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이거를 제가 이끌어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사실은 그냥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크게 막 좀 재밌게 생각해 주셔서 그러지 뭐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있었겠죠. 이 말 이렇게 하는. 백가 씨가 봤을 때는 어때요? 네. 천재성이 보입니까? 천재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천재가 똑똑해서 가끔씩 그 얕은 지식을 이렇게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빛을 발하는 그 절묘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종민이 형이 책을 읽으면 이게 완독하는 게 아니라 중요 포인트들이나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종민이 형 정말 그때는 너무 근데 그것도 노력을 하고 읽고 기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 말투가 뭐... 비슷해지네요. 아니에요, 아니, 달라요. 다릅니다. 예. 일단 그 사람들이 김종민 씨가 놀라는 포인트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라고 하는 너무 잘하지 않는데. 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점점 늘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조금씩 맞아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막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나 노래 듣고 깜짝 놀랐어. 진짜요? 내가 신지 씨한테 얘기했다니까 노래 듣고 그 저한테 매번 얘기해요. 그 솔로곡 뭐야 그 그때 저기 뭐?
어떤 남자? 종민 씨 노래. 어? 살리고 달리고? 아니 내가 선택한 길. 어, 내가 선택한 길. 아, 그 노래 듣고 깜짝 놀랐어. 저한테 계속 노래 나가는 내내 종민이라고? 아니, 라디오 아니지 저는. 어, 라디오를 와.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듣고 어디 가는데 네. 어?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노래는 잘하네. 잠깐만, 이게 누구야? 나중에 김종민이 부르고 그, 이게 종민이가? 어, 그래 놀란 적 있어. 아, 아시면서 녹음은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아니 잘 나온 아무리 아니 그 라이브 영상이 종민 씨가 그 솔로곡 부른 라이브 영상이 대박 났어요. 어, 진짜? 너튜브에서. 어 진짜? 예. 네. 본인은 몰라. 예, 네, 그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진짜. 노래 너무 잘한다고. 어, 맞아요. 진짜? 네. 김종민 씨 노래.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의유 전하는 말씀 듣고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지는 정준하 신지의 싱글벙글 쇼. 네, 정준하 슬리피의 싱글벙글 쇼 3, 4부 스페셜 DJ 슬리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 손님으로 우리 신지 씨, 김종민 씨, 백가, 코요태 완전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요태의 장수 비결은 신지가 보살이기 때문.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작진은 팀 내에서 불리는 신지의 별명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신지의 별명은 다름 아닌 신랄이었는데요. 신지 씨 솔직하게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은 보살입니까? 신랄입니까? 요거? 아, 이거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과연 이거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이 코요태의 장수 비결이 이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지. 맞아요. 멤버들끼리 그럼 저도 뭐 2인조지만 저희도 싸우거든요. 3인조가 이렇게 다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 서로 다 보살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신 랄. 너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신랄하게. 아닙니다. 네. 김종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사실 신지가 뭐 그렇게 막 사실은 많이 참아요. 많이 참았다가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크게 올 때가 있었었던 거지. 네. 막 자주 막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폭발할 뿐이다. 그렇지. 폭발한다. 그런가? 화산 폭발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재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자지 마세요. 아 저는. 네. 저는 신지 씨가 그 랄반 살반인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그래서 합쳐 신랄 보살님 이렇게 하면 예 예. 아 신랄 보살님. 네 신랄 보살님이 맞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이게 그만큼 반도 이렇게 또 혼도 내고 그래, 화도 맞아. 내고 왜냐면 신지 씨가 그렇게 해줘야지 맞아, 저랑 종민 씨가 정신을 차리거든요. 신지 씨가 진짜 괜히 가운데서 있는 중심이 아니네. 사실 싱글벙글 쇼도 신지 씨가 다 이끌어간 거 아니에요? 많이 혼난 거 혼나였죠. 많이 혼나셨잖아요. 내가 뭐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표정님. 왜 그래? 표정, 아니 동병 3년. 아시면서 그러세요. 동병 3년. 아니 동병 동병 3년. 그러니까 아니까 내가 넘어간다 그랬잖아. 왜 그래? 우리 다 알지 우리는. 보살이네 신지 씨. 네 그럼. 아니에요. 완전 매력입니다 신지 씨. 자 여기서 우리 싱글벙글쇼 제작진이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있습니다. 진짜? 그게 찐 천재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시간. 김종민 퀴즈. 오. 야 퀴즈? 자 음악 퀴즈고요. 코요테의 노래 중에 일부분을 아주 짧게 들려드립니다. 오. 과연 무슨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답이 없어요. 다른 노래도 아니고 코요테의 네. 노래 중에 일부분을. 네. 아니 코요테 노래가 너무 많아요. 아 그건 그렇겠다. 수백 곡이 정도 활동을 되게 오래 하죠. 저기요. 몇백 곡 돼요. 두 분 누가 보면 코요테 아닌 줄 알겠어요. 그러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오직 김종민 씨 혼자 이 퀴즈를 풀어볼 겁니다. 왜냐면 이건 뭐 신지 씨가 하면 무조건 다 맞추거든. 신지 씨는 아 맞아요. 제가 라디오도 같이 해봐서 하는데 모르는 노래가 없어. 아 진짜 모르는 노래가 없어. 웬만한 노래가. 근데 본인 노래를 어떻게 모르겠어? 다른 가야. 아, 네. 그러면 재벌 씨도 기회 없어요? 재벌은 기회 없어. 아, 오케이. 아 재벌도 잘 모르는데. 재벌은 그냥 늘 그렇듯이 좀 여유롭게 앉아 있어. 알겠습니다. 네. 자, 총 네 문제거든요. 네. 다른 멤버들은 정답을 알아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이 안 써 있어요 여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죠. 아,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신지 씨, 네? 그 네 문제 중에 종민 씨가 몇 문제 정도 맞출 것 같아요? 아 버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사실 모르겠지만 최근 거 주시면 다 맞출 수도 있어요. 최근 거? 네. 그럼 우리가 최근 거 주겠어요? 옛날 거죠. 아. 하나도 못 맞출 수. 옛날 게 낫죠. 나 우리 재벌 씨는 몇 문제 맞출 것 같아요, 종민 씨가? 몰라요.
네 문제입니다. 네 문제면은 그래서 두 문제 맞추겠죠. 안타자. 네. 안타자 이상은 해야지. 이거 딴 것도 아니고 코요테 노랜데. 세 문제 예상해 봅니다. 세 문제. 자, 종민 씨 준비 되셨나요? 몇 초 주실 건데요? 앞부분 간단하게 짧게. 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주세요. 아 이거는 뭐 예. 네. 맞혀요? 예. 네. 이걸 아 이걸 칼. 네. 아 진짜. 이거 모르네. 뭔데? 파란. 코요테 파란입니다. 어? 아 정답. 너무 대박. 쉽지. 이거는 김종민 씨 들어오고 그래. 나서 첫. 노랜데 1위한 노래. 이거 왜 모르니까. 이거는 자다가도 맞추지. 너무 쉽게. 우리 제작진이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팀이 조금 안일하게 준비했네. 조금 안일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빰빰빰. 아 알죠. 예. 그렇죠. 파란. 어, 다 맞힐 것 같은데 사실 수록곡을 주셔야지 헷갈리지. 타이틀곡이나 뭐 후속곡이나 삼속곡은 자 이제 어려워져. 달려 봐요. FX 그 폭탄 소리 듣고 맞히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나도 보면서 어? 이런 노래가 있어. 오케이 좋았어. 자 갑니다. 오, 오케이.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아이고 무슨 어떻게 해요? 저희 콘서트를 저희 콘서트도 했습니다. 아 진짜 세 분 알죠? 어, 세 분 다 알고 계세요? 아, 그럼요. 아, 아까 거랑 첫 번째랑 너무 비슷한데? 김종민 씨. 아, 예. 동시에 해봐요? 아니 김종민 씨만. 이건 알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패션입니다. 패션. 그럼 열정 패션 맞습니다. 와. 패션 말고. 자 그럼 스펠링 갈게요. 스펠링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스펠링 모르면 어떻게 해? 한글로 외웠어요. 열정이라는 걸 안 해. 야 패션입니다. 네. 아, 너무 쉽게 패션. 가고 있는데요. 네. 김종민 씨 첫 합류곡이잖아요. 네. PASS 그죠? PASSIOM 패션. 패션. 넘어가요.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다 맞히겠는데? 세 번째 퀴즈 갑니다. 아 너무 많이 졌다. 잠깐만. 왜 끝에를 주냐고요? 아 그렇지. 오 알지 알지. 처음에서 아는구나. 알지. 끝에들은. 아니 처음 주기를 왜 갑자기 끝에를 줘요? 아니 우리가 언제 처음 준다 그랬어요? 이 곡의 일부분을 준다 그랬지. 아니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들려야 돼? 안 돼. 야 이걸 모른다고? 이건 모른다고?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재벌 씨는 이미 아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알아. 알겠습니다. 맞아. 갑시다. 아, 정답은 지오입니다. 오! 오! 알고 있었네. 아, 그럼요. 오! 아! 야! 자! 펼쳐볼까? 자! 만큼은 아, 오늘만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 다시 한번 시작해. 예. 사실 문제를 내면서 느낀 건데 저도 실망했어요 제작진한테. 그래. 아니 너무 쉬운 걸 주면 어떻게 하냐고. 아 수록곡을 줘야지 수록곡을. 아, 진짜. 아니야 예전에 활동했던 아. 뭐 넌센스나 리턴 이런 거 김종민 그래. 모르거든요. 뭐 오버 아. 이런 거. 자 마지막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아 이거 맞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 중에 세 문제 맞췄고요. 와 다 마지막 문제 네 번째 문제 맞추면 네, 네. 하와이 5박 6일. 오! 대박! 네. 하와이 5박 6일 가는 비행기 오! 티켓 살 수 있는 예, 마음을 드릴게요. 어, 뭐야! 어, 너무 좋다. 살 수 있는 마음을 좋다. 어, 진짜 여유로운 그 마음. 어, 왜 너무 재미없어요. 다 웃어놓고 재미없어요. 저런 애들 진짜 다 웃어놓고 재미없어. 자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3, 2, 1. 이거 알아야 돼. 3, 2, 1. 이거 맨날 그래. 3, 2, 1 맨날 한단 말이에요. 행사 공연하고 그래. 맞아. 맨날 하긴 하지. 야, 이거 그 3, 2, 1. 3, 2, 1 그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3, 2, 1. 힌트 드릴까요? 힌트? 이음절입니다. 이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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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글자. 두 글자입니다. 제목이 두 글자예요. 아, 자, 뭐지? 자, 3. 자, 정답은 2, 1. 정답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비상. 아! 이거 소리가 왜 이래? 이거 소리 앞에 건 뭐였어요? 누구세요? 좋은데? 누구세요? 이러다가 야, 마지막에. 자, 한번 다시 드릴게요. 한번 다시. 3, 2, 1.
아, 아는데. 3, 2, 1. 맨날 행사에서 한다는 그 소리죠. 3, 2, 1. 어, 맞아, 맞아. 그거. 제목은? 힌트 주시면 안 돼요. 3, 2, 1. 제목은? 내가 가사 썼어. 내가 가사 쓴 노래. 3, 2, 1. 삭제. 어? 팩트. 뭐 지금 삭제라고 삭제예요, 팩트예요. 팩트로 가겠습니다. 아, 삭제라며. 왜 이래? 아니 뭐 이런 걸 줬어. 다 고장 난 거. 이게 다 떨어져 나갔네. 실패. 아, 실패. 팩트였어요. 정답은 네. 팩트였죠. 아.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신지 씨는 다 맞추네. 이게 왜 활동을 안 해요? 음방을 그렇게 돌아 제꼈는 걸요? 했네요. 맞다. 이거 했지. 알지? 어머 얘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이후에 우리가 음방 3년 만에 한 게 지금 이건 거예요. 아 맞아. 우리 히트나이트 아니었어? 에이 그거는 음방을 안 했잖아요. 자, 요 얘기는 아. 대기실에서 셋이 다시 나누기로 하고 자, 알고 있네요. 이 노래 제목은 머리를 쥐어뜯고 계십니다. 네, 네. 팩트였습니다. 팩트. 이 노래 제목은 팩트였고요. 네. 김정민 퀴즈 최종 결과 총 아, 총 세 문제 맞춘 거. 오, 많이 했죠. 아, 그래도 뭐. 아, 예. 예상한 대로. 네. 제작진이 그래도 마지막 거 예, 틀려 가지고 다행이라고 좀. 네. 큰 한숨을 쉬고 있네요. 어, 자, 우리 김정민 씨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아, 사실 제가 예상한 대로 딱 세 문제 맞췄습니다. 그러게요. 딱 예상한 대로 맞췄어요. 네. 아, 그래도 좀 아쉽네요. 저 저런 거 맞힌 게. 그러니까. 네. 그 백가 씨가 봤을 때 이 중에서 네.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없었어요. 어, 다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까지 맞췄어요? 이건 다죠. 백가 씨 왜 이렇게 오늘 화가 나요? 아니. 저희를 너무 지금 하지 마요. 과대평가 하신 거 아닙니까? 재벌은 좀 이렇게 있어요. 아까 자, 재벌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손에 땀을 쥐는 김종민 퀴즈였고요. 아, 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 2, 1, 코요테 팩트. 네, 방금 듣고 온 노래 코요테 팩트였고요. 네. 어, 방금 전에 너무 자신만만했던 백가 씨 때문에 제작진들이 너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급하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뭘요? 노래 퀴즈. 이번에는 백재벌 씨만 네. 맞춰보는 걸로.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네. 해봐요. 저희는 우리 제작진이 말 안 할 거야,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예, 거절해요. 자, 문제 주시죠. 야,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쉽다.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의 노래에 이제 너는 없었어. 아, 한 번만. 한 번은 다시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아, 그래요? 네. 어,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한 번 더 들려드린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그래, 그래, 한 번 더. 지금 노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왜? 노래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럼 쉬워. 너무 쉬워. 드럼이잖아. 드럼. 그러니까 드럼. 아, 근데 제가 없었을 때 노래래요. 제가 없었을 때 드럼. 콘서트 때 했잖아요. 콘서트 했다는데. 콘서트 어, 쉽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데이터를 조사해서 문제 드리지. 그렇게 콘서트에서 했던 노래예요. 심지어 1위도 많이 했어요. 1위도 노래. 했고. 자, 백가 씨 정답은요? 미안합니다. 해.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라는 노래예요. 아니, 두 글자. 혹시 비상인가요? 맞아요. 비상이죠. 아, 진짜 비상이다. 아, 들어볼까요? 네. 기계인가 했어가지고. 맞아, 그럴 수 있어. 네, 그래. 이때 비상 때 이때 1위 후보. 아, 좋아요. 맞아요. 그렇게 비상 맞습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야 이렇게 또 상을 또 많이 받았네.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야, 홍성 그룹 보면 최우수 뮤직비디오상, 골든디스크 본상, 코리아 뮤직 어워드, 올해 가수상, 서울 가요대상과 SBS 가요대상과 본상, 청소년 부분 프로듀서가 뽑은 인기가수상, 청소년 부분 올해 가수상, 10대 가수상까지. 와, 진짜 상 무지하게 많이 받았네. 그때 막 이렇게 받았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이때는 정말 너무 바쁘셨겠다, 그죠, 신지 씨? 23살이라 힘든지도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달렸구나. 네, 그냥 싫어다 노문 하고 싫어다 노문 하고. 이때 이제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 신지 씨가 성대 결절 왔어요. 와, 진짜 네. 잠도 못 주무시고 네. 밤도 맞아요. 제대로 못 드셨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목이 무조건 두 글자였는데 이 징크스를 깨는 곡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노래 한번 또 주시죠. 아, 이거 그렇지. 뭐야? Yeah. 이렇게 많이 들려줘요? 아, 이건 그냥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우리 백가 씨 이제 들어왔어. 네, 퀴즈 아니고요. 아, 네, 코요테 디스코 왕입니다. 네, 2004년에 무려 12번이나 이야, 12번? 12번? 네. 와,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게 두 글자를 깬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진작에 뭐 한 세 글자나 한 글자 가지. 이게 약간 그 작곡가님의 징크스를 따라간 거거든요. 어. 맞아요. 아~ 주영훈 씨의 트위스트 킹. 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I Love Rock and Roll 그러니까 맞아. 음악 장르를 넣어서 이제 아, 하겠다고 했는데 아, 사실 두 글자로 춤 왕으로 하려고 춤 왕 그거는 조금 춤 왕 춤 왕 춤 왕 춤 왕 춤신 네. 네. 춤 왕 그래서 저희가 디스코 왕으로 그냥 했는데 이게 다행히 너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아가지고 맞아. 예. 야. 그래서 약간 네 글자로 하면서 약간 어 괜히 네 글자로 하고 이게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약간 있었을 것 같아요. 걱정 많이 했죠. 근데 12번을 했다고 1위를? 네. 와, 야, 거기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4년에 디스코 왕, 불꽃, 투게더 연달아 히트하면서 맞아요. 하늘 범에서 세 곡이 모두 1위를 달성하죠. 어머, 와. 맞아요. 그 다 합해서 1위만 총 19회입니다. 와. 되게 실화입니다. 대박이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때 데뷔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나오자마자 계속 1위라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다른 분들도 그냥 뭐 그냥 1위하는 거에 대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와,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하자마자 1위하고 그래서 후속곡 한대요. 아. 이제 타이틀곡 끝나 후속곡 네 또 1위예요. 어. 들어간다고 옛날에 마듀모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삼속곡. 네 그러면 이제 그거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것도 1위라는 거예요. 와 그냥, 세상에. 그냥 맨날 1위하는 거. 그냥 원래 어, 노래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1위하는구나. 네 그랬었죠. 와. 멋있다 씨. 재벌은 뭘 해도 된다. 재벌은 아니 얻어걸리고 저렇게 들어가서 아, 재벌은 그냥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기 쉽게 붙는다. 5,000평 뭘 해도 되는데 그냥 아니, 되는 거야.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텐트도 막 사다 보니까 막 100개 사는 거야. 상당히 어 그러니까 아, 재벌한테 잘 보여지 그만할게요. 자 이제 다음 곡 넘어갈까요. 자 이제 2030 세대들이 눈시울을 붉히는 곡입니다. 가시죠. 야, 아, 많이 좋았어. 단단단단단단단단단. 하, 왜 이렇게 신나지?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야, 김종민 씨의 인생곡으로 유명한. 네. 코요테 우리의 꿈입니다. 아, 애니메이션 네. 원피스 주제가로 2030 세대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죠. 맞아요. 이 부분은 그 전 세계에서 김종민 씨가 제일 잘 부른다고 댓글이 무지하게 달렸다고. 맞아요. 맞아요. 난리 났습니다. 네, 전 세계. 봐봐,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니까. 근데 이게 왜 김종민 씨 인생곡입니까? 이게 저 도입부에 보면은 저 우연이라는 곡이 있는 우연이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김나박이도 못한다는 소절이에요. 우연이 요번에 왜 이분들한테 굉장히 추억이 이게 추억인가 봐요. 아 맞아 어렸을 때. 거기서 김종민 씨 목소리가 희한하게 잘 그 되게 희한한 목소리가 걸렸어요. 네. 근데 그거를 라이브로 들으실 때마다 그 부분이 나오면 막. 난리가 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옛날에 그 그래서 혹자는 김종민의 묘비에 우연이라는 글자를 새겨야 한다. 아, 우연이랑 가능한. 가능한. 아, 가능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뭐 동의하시나요? 아 예, 뭐 그렇게 해주시면 뭐 우연이 해주시죠. 가능한. 예. 이렇게 태어난 김종민. 맞아, 정말 네. 이거는 김종민 씨 인생곡이 맞아요. 네. 뭐 다 뭐 인정하시네 우리 또 신지 씨도 인정. 네. 이거는 제. 제 몫은 없어요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김종민 씨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이 성공한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봤던 분들이 또 네. 추억에 빠지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코요테의 명곡들을 들어봤습니다. 신지 씨.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서 네. 멤버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코요테보다는 벙그리 자리가 더 편하네요. 벙그리가. 네. 왠지 자꾸 얘기하면서도 불안불안해. 제가 자꾸 정준하 씨한테 눈 빛으로 나 좀 살려줘. 불안불안해 하고. 자, 아, 우리 백가 씨도 예, 라디오에 혼자는 자주 출연해도 멤버들하고 출연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죠. 네 맞아요. 네. 같이 방송하니까 어떤 느낌? 네 오늘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만큼 재밌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혼자도 불러주세요. 혼자 불러서 네. 좋죠. 다음에 아니, 혼자도. 그러니까 혼자 네. 백가씨 불러갖고 그 네. 재벌설에 대한 그런 얘기 말고요. 코요테 우리 코요테 얘기도 많이 하게 아주 심도 있게 그러니까 디테일이 5,000평 얘기서부터 쭉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김종민 씨는 네. 리더로서 네. 신지 씨와 백가 씨에게 네. 마지막 네. 오늘 라디오 마지막인데 한번 한마디씩 네. 부탁드릴게요. 아, 사실 뭐 20 몇 년 동안 이렇게 함께 오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해져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자기 관리들 잘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자기 관리하면 또 김정민인데 네. 못지않게 다들 자기 관리 잘해주길 네, 바라고 잘했어요. 건강 또 챙기고 그죠? 네. 좋습니다. 아 코요태 앞으로도 쭉 더 이 모습 그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노래해줬으면 좋겠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더욱 더 사랑받는 대한민국 최장수 또 혼성 그룹으로서 자존심 네. 이어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희 씨 먼저 들어가요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요태 안녕.